서울시 왜 이렇게 조종했던 겁니까? 아, 반성하시죠. 스타하셨어요. 네. 미리미리 좀 진단 좀 하시지. 사과 한번 하시죠.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고율 0%가 아니면 다 실패 정책입니다. 정용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누구보다도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우리 최욱 씨.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당연히 있어야 될 법안 처리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법안 처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이야기 오늘 좀 해볼 거거든요. 네. 먼저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대책 담당 보행정책과의 김종민 주무관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의 홍지연 교수님 모시고 과연 서울시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보행이 있어서 좀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종민 주무관님 그리고 홍지연 교수님, 어린이 안전, 특히 이제 보행 안전 관련해서 여러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법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는 우리가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얼핏 들어본 법들이 많죠. 그렇죠. 네.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게 되는 건지 네.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네,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송에서는 말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네. 최근에 여러 어린이 안전 관련 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그 과속단속 CCTV나 보행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네. 보호 구역 내에서 네네네. 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네네. 그리고요. 보행 신호 등 설치와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아, 그 전에는 네. 이게 의무가 아니었나 보군요. 네,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행해진다면 안전에는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간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경험이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봐도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실제 제한 속도가 30km 규정이 있지만 네.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속 CCTV를 설치한다면 전체적으로 속도가 하향돼서 그 어떤 사고 위험이 인지됐을 때 네. 제동거리가 그만큼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과속을 이제 단속하는 CCTV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부터 단속이 되는 겁니까? 예,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 제한속도 3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30km만 넘어서면은 단속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속방지턱 네. 설치. 그 이 설치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학교는 아닐 거고. 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설치나 지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서울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가 그냥 알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네요. 시가 이제 자치구랑 같이 협의를 하고 네. 또 아무래도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학교나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식이법이 그랬고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네, 해인이법이라고 해서 그 네. 아마 또 2016년도에 하원하던 길에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아이가 다쳤는데 이때 응급처치가 늦어가지고 응급처치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당시 네. 그 보호하는 그 교사분이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보내서 사망했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어린이 그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서 네. 그 응급 조치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네. 법 위반이 되는 네. 거죠. 네네. 네.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해인이법이고요. 한음이법이라고 해서요. 네. 아마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이가 학원차 안에 방치돼 있어서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차 안에 영상기기를 의무화하고 최근에는 또 그 하차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또 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상기기를 장착한다. 네네. 그 장착하면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이게? 일단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아닌지를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외부에서?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 태호 유찬이법이라고 해서 이게 요새 보면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교육도 받게 되고 의무적으로 또 안전조치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났던 그 차량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그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아. 되겠고요.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은 네네. 다 이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네. 네. 이게 이제 태호 유찬이법이고요. 네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준이법이 있습니다. 경사된 주차장에서 차량이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네. 아이들은 사실 차량이 오는 걸 잘 감지하기가 어려운데 네. 아,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서 또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케이스라서 그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 버팀목 같은 고인목. 고인목을 넣어서 네. 네, 차량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 고인목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처벌 네네.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건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그렇죠. 일인데 서울시에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관련된 사항들 중에서 특히 과속 단속 CCTV를 서울시가 지금 가장 먼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이와 동시에 과속 단속만 가지고서 어린이 안전이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역시 단속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만들고 또 보도가 없는 곳들은 또 별도로 차도를 줄여서라도 혹은 학교 내부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보도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영진 씨가 아까 얘기한 부분, 네. 지적한 부분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네요. 그렇죠. 법 통과와 관련 없이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과속 단속 CCTV를 설치를 하면 이게 어쨌든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지. 그렇죠. 그걸 우리 또 교수님 전문이죠.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교수님이 쫙 아, 네. 데이터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네. 이제 뭐 지금 진행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도 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좀 줄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그거 관련 없이.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제 운전 패턴을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여쭤본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속도를 잘 지키시지만 그래도 지키다가도 잠깐 정해진 속도보다 조금은 더 이제 가기도 하죠. 가기도 예. 하죠. 그러다가 카메라가 보이면 그래도 운전자 대부분의 이제 반응을 좀 하기 나름입니다. 아, 안전보단 돈에 반응하는 이 씁쓸한 현실.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속도를 좀 제한하거나 속도를 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전자들이 정해진 거에 맞춰서 운전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긴 네. 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는 말 그대로 과속을 하면 차량이 다치는, 차량이 손해를 입는 거. 또 하나는 과속을 하면 아, 그 단속이 돼서 돈으로 손해를 입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면 네. 운전자들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속 속도가 높은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는 차량들을 상하게 해서 속도를 줄인다. 즉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속 방지턱. 그리고 속도 과속을 해서 오버가 되면은 뭐 벌금을 낸다. 그렇게 했을 때 돈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면 또 운전자들이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병행해서 적절하게 네. 이렇게 시행이 되면 속도에 대한 과속으로 인한 이제 위험성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CCTV 전체는 이제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16,700여 개 곳 중에서 한 820대 그래서 한 4.9% 불과합니다. 5%도 안 돼요? 네. 서울시는 이보단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시는 지금 현재 이제 한 83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또 공격적으로 또 먼저 이렇게 늘리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서울시 이렇게 조종했던 겁니까? 아니, 반성하시죠. 사과하시고. 네, 쉽게 시켜 가시죠. 아니, 이 정도면 네. 그래도 최선을 앞으로 또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한 반성하시죠. 네.
죄송하시죠? 네네. 네. 네. 죄송을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다른 지자체보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우선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그동안 이제 1995년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아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서울시가요? 아,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근데 이제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와서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 늘고는 있지만 우리 생각에 사망 사고 같은 건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발생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네.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 네. 초등학교 정문 앞에 우리 흔히 하는 펜스, 보행자 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바닥 포장하고 뭐 이런 정도의 되게 유사한 그런 시설물 위주의 설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물 설치나 아니면 필요한 뭐 보행로의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붕어빵 찍기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하고 서울시만의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이제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즉 네. 시설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아니면 시설보다는 어떤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방법으로 좀 풀어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울시는 네 아주 서울시만의 고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서 어린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혹시 두 분 진행자 뭐가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불법 주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과속 단속 카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이기만 하면 운전자들이 그래도 이게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차 사이에서 확 튀어나오면 아이들 얼마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대응을 아무리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설령 30km 이하라도 그건 진짜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불법 주차 못하게 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그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답을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네요. 아, 정답 나갑니까? 네, 정답은 뭐 뭐니뭐니 해도 과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닌데. 사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지나갈 때는 차에서 내려서 차 뒤로 네, 끌고 가야죠. 아, 네. 두 분 너무 많이, 좀 조금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네네. 네. 말씀 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끌고 가는 게 맞다고요? 거긴 많이 가셨다고 했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편하게 쉽게 해보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집까지 갈 때까지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횡단하고자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가를 좀 찾으면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보행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호되는. 네. 그리고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횡단보도가 어린이들이 횡단하고자 하는 시점에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네. 이제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하게도 하고요. 네. 또 횡단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들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그거 부분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더불어 말씀하신 과속 같은 경우에도 과속하는 차량들이 어린이들이 눈앞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차량들이 아이를 보고 앞에 상황을 보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제동장치를 밟아서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이제 제동거리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과속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보행로를 좀 더 확충하고 정비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가 뭐 좀 많이 바뀝니까? 네, 횡단보도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개수를 늘린다. 네,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길을 가다가 방어 울타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도로가로 나오지 못하더라. 아, 네네네. 어떤 특정한 곳으로 횡단을 몰아서 무단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 멀리 되죠. 걸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무단 횡단하는 아이들이 있었나 보군요.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발상입니다. 막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잘 가는 곳이라면 뚫어주자. 아이들이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네, 그런 개념으로 바꾸고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요가 있는 곳에 열어주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이제 횡단보도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 보행로도 좀 더 확충하고 정비하고. 네, 그리고 아까 두 분 말씀하셨던 그 해답이 그 불법 주행자 단속 CCTV가 중요한 것이냐, 과속 단속 CCTV가 중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서울시 이번 계획에는 둘 다 합니다. 둘 다 절차 초등학교에 3년 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긴 합니까? 네. 지금 1년에 77건이 정도가 발생을 지난해 발생을 했고요. 물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거 기본 개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네,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영으로 네.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셔서 실제로 이게 좀 바뀐 뭐 사례들 같은 것도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죠. 2019년만 해도 바뀐 게 많아요. 그거 좀 자랑하셔야죠,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이 아주 속 터져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홍보가 안 된다고. 네. 사실 올해부터 네. 올해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고 난 곳들은 안전 진단을 맡겨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CCTV를 28대를 설치했는데 이게 기존과 다르게 좀 많이 설치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내년도 계획들은 훨씬 크게 늘리게 됐지만 그래서 CCTV를 좀 많이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중랑구 묵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앞인데 도로폭이 좁다 보면 아이들은 그냥 교차로도 좁다 보면 가운데로 막 질러가게 되거든요. 기역자로 두 번 건너야 될 걸 가운데로 네네네. 대각선으로 네. 간다 이거죠? 대각선을 만들어서 또 신호도 별도로 준다면 아이들이 어떤 그 무단 횡단으로 인한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아, 이 사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대각성 횡단보도까지 만든다 이거죠. 네. 야, 여기 보니까 횡단보도 엄청 많네요. 네, 네, 네. 대각성 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그 전체 시각적으로도 횡단보도 전체가 다 아마 횡단보도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물론 신호기도 그 뭐 구로구 오류남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신호기도 별도로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신호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호등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보통 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 차의 어떤 소통을 중요하다 보면 신호 그 횡단보도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D자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사거리가 있으면 D자 형태로만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없는 거죠. 회전차들한테 신호를 주기 위해서 통행을 주기 위해서 한쪽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D자 형태로 횡단을 해야 하는데 사거리인데 한 길만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미음자 형태로 전 방향 다 건널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압구정 초교 같은 경우도 별도로 보도가 없었다 보니까 차들하고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좀 위험하게 이거 사진 보니까 진짜 위험하네. 압구정 초등학교 앞에 네. 인도가 아예 없었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미리 좀 진단 좀 하시지. 사과 한번 네. 하시죠. 네, 고독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서야 보니까 인도를 만들었네. 네, 이런 사업들도 이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도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사실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도로가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별도로 보도를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았죠. 맞아요. 그동안은. 아, 폭이 좁아서? 네, 그럼 이거 폭이 좁았는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거는? 이제 차선 폭을 아예 줄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차도가 뭐 한 2.5m였다면 그걸 뭐 또 50cm, 1m까지 더 줄이게 돼서 차들은 정말 천천히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차도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진상으로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네. 이 좋은 겁니다. 네. 웃을 일 아니에요. 네. 보행자 우선입니다, 서울시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꽉 막혔어요 지금 차는. 그렇긴 하네요. 그걸 마시면 안 됩니까? 네.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속은 어떤 네. 사고를 네. 물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일고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문화를 바꾸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CCTV를 설치하게 되고 방금처럼 차도 폭이 줄어들게 되고 횡단보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차의 이용은 그만큼 불편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들은 아 뭔가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속으로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본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도로로 혹시라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들이 좀 전보다 천천히 달린다
불법 주차도 없어졌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네. 저희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통방송을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요.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횡단하는 사람들이 엄청 차들한테 미안해. 그리고 차를 먼저 보내려고 그래. 보행자 우선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항상 네. 저는 이런 인식이 강한 사람이니까 네. 차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미안해하고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게 네. 불편해. 당연한 걸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옐로 카펫이라는 이상한 게 있네요. 네, 옐로 카펫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주무관님께 자랑할 거리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자유를 또 안 했어요. 네, 아, 옐로 카펫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을 때 그 네. 진입했는지를 잘 인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맞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이 네, 그건 맞아요. 네, 그게 이유가 예전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표지 같은 게 낡아서 네. 잘 유지 보수가 안 됐거나 아니면 강풍이나 뭐 또 다른 외력에 의해서 휘어졌거나 네. 아니면 없어졌거나 뭐 이상한 위치에 설치돼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 눈높이에서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잘 진입하기 어렵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건 이번에 맞아요. 서울시에서 아마도 서울형 어린이 보호 구역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여기가 이제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걸 잘 인지할 수 있도록 LED 표지판을 이제 설치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도로 자체를 아예 노랗게 그냥 다 발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왜 또 일이 많아져서 싫어요? 나중에 뭐 아니 그럼 확 아니, 들어오잖아.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구나. 네.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가 없잖아. 어떻습니까? 유지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네. 아, 이 분들 안 되겠네. 신속성을 좋아져야 된다는 그 취지에 그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이런 유산 사업할 때 네. 좀 자문을 하도록. 아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을 네. 짚어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LED 표지판 같은 걸 통해서 네.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 시작이다 운전자가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또 명확하게 또 안내를 해야 되거든. 이제 벗어났구나. 그렇지 달려라 이제부터. 뭐, 달려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운전자들한테 너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면 확실히 진입했고 이제 나왔구나라는 걸 알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 구역 안에서의 운전 행태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아까 시인성을 높이는 걸로 어린이 아까 옐로 카펫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노란 이제 카펫처럼 생긴 게 보이면 네. 어린이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대기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운전자들이 네. 멀리 먼 거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듣는 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옐로 카펫을 보니까 네.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인도에서 애들이 이제 대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곳을 이제 노랗게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요. 네, 표시를 해놨네요. 네.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띌 수 없네요. 도로 자체를 노랗게 발랐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LED보다 나는 그 최욱 씨 말씀하신 네? 것 같은 그 노란색으로 네. 아니 뭐 100m 깔 필요도 없어. 한 10m만 깔아도. 그렇죠. 앞뒤로 시작할 때 쫙 깔고 끝날 때 쫙 깔고. 그게 훨씬 돈도 덜 들고. 어떻습니까? 그게 나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법에 네. 그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은 노란색은 아니지만 붉은색 미끄럼 방지, 그러니까 차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네. 미끄럼 방지 포장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출 입구에 그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이 아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띄어, 안 띄어. 네. 되어 아, 그거 안 띄어요. 노란색으로 갑시다. 쫙 까줘야지. 한 200m까지는 쫙 깔아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 자꾸 돌려. 이 부분에서는 자꾸 말 돌려. 노란 신호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 신호등? 네, 네. 입체적으로 한단 지금 바닥을 말씀하셨고요. 바닥이죠. 네. 공중에다 신호등도 그 신호등도 노란 색깔로 바꾸고 있습니다. 등 지주라든지 아~ 등을 가는 어떤 철 시설물도 아~ 노란색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신호등의 그 프레임 자체를 노랗게 바꾼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닥을 쫙 깔아줘야지. 바닥을 왜 이렇게 까기 싫어하시는지. 아, 워낙 귀찮아하시네. 우리 안전 제 우선주의입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네. 0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 실패 정책이에요. 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최욱 씨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좀 높습니다. 아, 저는 이거,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이거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네. 자, 실제 그 한 가지만 더 네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차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있다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죠. 그래서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고 뭐 적색 미끄럼 포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옐로카펫은 유일하게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아 우리를 위한 공간이다. 도로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중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만을 위한 공간은 사실 옐로카펫 한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안심하는 곳. 이게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안전운행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꼭 옐로카펫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우리들의 공간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애써 포장하셨는데 네. 네, 바닥을 깔지 않고서는 제 마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걸 어떻게 아이들 막 갑자기 등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 식의 신기술들이 지금 네. 막 그 한창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4차 혁명이라고 해서 뭐 실제적으로 네. 얼굴을 인식, 누가 오면 바로 인식해서 표출을 한다든지 네, 그런 이제 뭐 요새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상용화 단계가 네네네.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충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우리 네. 교수님. 저는 운전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린이,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운전자들 여러분들이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 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인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같이 지킬 수 있었으면 그런 어른들이 훌륭한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사실 그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오늘도 와서도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책임감을 많이 갖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해서 네. 그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율 0%가 아니면 다 실패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법들 제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좀 걱정되는 건 또 이렇게 법 한참 뭐 관심 갖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영 씨가 오늘 시작할 때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요. 뭐죠? 아, 법 만들기 전에 안전을 위한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아,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꼭 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대책 담당 보행정책과의 김종민 주무관님 그리고 서울시 안전 분야 전문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안전진단 또 자문을 담당하고 계신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의 홍지연 교수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서울 시민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호되게 혼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ay you.